룰루랄라 룰루랄라. 아니 그래? 아니 와 인형 그냥 귀여워. 멀리서 보니까 귀여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썩 창이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뭐였지? 봄이었나 보네. 졸라 푸드라야. 꿈도 뭐 그런 꿈이 있나. 거울이네. 오늘도 잘생긴 내 얼굴을. 뭐야? 한다! 내 이름은 엄기환. 나이는 24살. 나는 어린 나이에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의사가 되었다. 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아, 오늘도 출근이구만. 아, 지겨운 출근. 오늘 그래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또 빠질 수 없지. 따라랑 따라랑. 아이 조수, 야. 아이 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야, 오늘 내가 그 차 타고 왔어? 아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야, 나 차 하나 뽑으랬잖아. 아 이거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야, 아 주차해 빨리 주차해. 야, 야 쇼핑 카드를 갖고 오면 어떡하냐. 어? 이거 빠르냐 이거 얼마 걸리냐 이거 오는데? 이거 오는데 한 5시간 걸려요. 아 네가 이렇게 쇼핑 카드 밀고 또 타야 되니까. 아 생각보다 안 걸려요. 지금 차 좀 바꾸라니까 내가 월급 좀 많이 줘야겠네. 아 들어가자. 아 급식단? 오늘 또 출근이구만. 또 이거 지겨운 출근이야 이거. 아 오늘 환자들이 환자 눈물 흘리고 계시네.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뭐 엄마? 많이 힘드신 분이네. 이름이 아이작일 것 같은데? 아 오늘 환자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오늘 빨리 접수해야겠다 이거. 아 윤간호사 오랜만이야 이거. 윤간호사 안녕하세요. 그래 윤간호사 오늘도 환자도 많은데 오늘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파이팅 하자고. 알겠습니다. 그래 야 조수 어째 오늘 환자들 이렇게 다 상태 파악해서 오늘 여기 원장실로 다 데리고 와서 오늘 한번 진료할 바로 볼 테니까 오늘 환자들이 너무 밀렸네. 바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서 오늘 빠르게 움직여야겠구만 이거. 아 오늘 야 수술까지는 안 하겠지? 오늘 그냥 적당히 아픈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여기로 오세요. 아유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졸려요. 이럴 수가. 위급한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시게 되었나요? 네 졸립니다. 졸리다고요? 네 졸리다. 네. 자, 아저씨,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많이 졸리신가 본데, 이거? 네, 졸립니다. 졸리다. 환자분이 졸리다. 일단, 의사 전문 용어를 좀 써야겠구만. 됐어.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겠는데 뇌 쪽에서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이 환자. 이럴 수가. 엑스레이 한번 바로 찍어보자고. 엑스레이실로 가겠습니다. 준비해. 환자분. 조심하시고. 네 졸립니다. 할아버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게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한번 뇌 쪽에 한번 뭐가 있는지 나이도 네. 있으시니까 훅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꼼꼼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오세요. 자. 아니 한번 누워주세요. 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게요. 이 환자는 지금 기면증이니까 뇌 속에 무언가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셀카봉 준비해. 말하는 거죠? 셀카봉? 그래 이거 자 한번 뇌 속을 좀 검사해보자고. 자 좀 가까이 대고 오케이 됐다. 자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네 찍을 겁니다. 자 할아버지 김치 찰칵 됐다. 한번 이제 머릿속을 좀 볼까?
아니 이럴 수가! 이 할아버지 내 속에 지금 수면제가 들어가 있어. 약이 들어가 있다고. 이럴 수가. 이거 바로 수술을 때려야겠어. 수술을 준비하라고. 아, 수술 수술.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이건. 바로 수술 준비해. 자 수술복 입고. 정말 큰 수술이 될 것 같아. 아, 많이 긴장되는구만. 야 방도면 나왔습니다. 조수야 방도면 쓰고 왔나?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이제 수술을 바로 해야 되니까 일단 손부터 씻자고. 조수 오늘 많이 떨리는구만 이거. 안 되겠어 조수. 안주하고 소주 준비해. 좋습니다. 한 잔 먹고 시작해야겠어. 아 정말 많이 긴장되는구만. 아 안주하고. 오케이 오케이 고맙네. 아, 손이 좀 떨리는구만. 괜찮아 괜찮아. 좋은 수술이 될 거야. 좋아 좋아. 알았어. 자 일단 매스 준비해. 매스 여기 있습니다. 내 수술은 오랜만이구만. 아 이게 매스야? 제가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뭐 할아버지 부친 게 목적어? 장난한 거 지금 조수? 우리 함께했던 시간이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잖아. 알겠습니다. 매스 밑. 매스 준비해. 오케이. 고맙네. 자, 할아버지. 오케이. 할아버지 지금 아 맞아. 야 우리 그거 안 했잖아. 어떤 거? 수면 시 그거 아니고 마취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마취요? 마취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마취 준비해. 정말 대수술이 될 것 같군. 선생님, 선생님 얼마 오래 갈 겁니다. 기절시키다니 다 잘했어 잘했어. 좋습니다. 아 좋았어. 이제 한번 칼을 좀 잘라볼까? 자 정말 이제 섬세한 수술. 내 수술은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자 간다. 찍 찍 찍. 아 에 뭐라고 뭐래? 실수했어. 무릎 귀를 잘라버렸어. 술을 너무 많이 먹다 귀가 손이 떨리는구만 마이가. 수가 이따 붙인 이따 붙일 거야.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뛰어. 많이 긴장되는구만 이거. 수술 선생님. 자 이제 다시 한번 잘라볼게. 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자 간다. 찍 찍. 아 됐어. 찍. 자, 내를 꺼냈어, 내를 꺼냈어. 자, 됐어. 아, 내를 꺼냈어. 이럴 수가. 환자가 피를 막 미친 듯이 뿜고 있어. 안 되겠어. 블라딩 준비해, 블라딩. 좋습니다. 빨리 피를 수혈하란 말이야. 네가 막 어떻게 피를, 야! 환자한테 달란 말이야, 환자한테. 피를 미친 듯이 뿜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살아나고 있구만. 다행이야. 됐어, 이제 뇌를 꺼냈으니까. 자. 아, 이 뇌가 일단 피가 많이 묻어 있구만. 세척하면 어떡해? 금방 합니다. 좋습니다. 뽀도스 소리가. 야! 뇌! 뇌를 설거지를 해? 야, 퐁퐁으로 확실히 닦았어, 퐁퐁으로? 퐁퐁으로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그럼 괜찮겠구만. 자, 이제 칼로 이제 알약을 도려내야 돼. 자. 탁. 아, 여기 있구만, 알약이. 수면제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이게? 내 속으로? 됐어. 자, 꺼낸다. 뽕! 내 수면제가 박혀 있다니. 정말 이상한 환자야? 어? 이제 힘들었어. 됐다. 이제, 자, 이제 뇌를 다시, 이제 봉합을 시켜야 돼? 정말 어려운 작업이겠구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넣으면 멋이 없겠지? 천재 의사인데 그래도? 3전슛을 하겠어, 3전슛. 야, 비켜봐. 자, 간다. 나 농구 좀 꽤 했는데 이거 오늘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자, 아짜! 정확해! 정확하다고! 아! 조수! 오늘 수술 대성공이야! 좋습니다! 우!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어. 선생님, 귀는 어떡하죠? 귀? 아까 뭐냐, 머리 잘랐지? 잠깐. 귀 붙이는 방법을 그냥 까먹었네. 잠깐만, 책 좀 들고 올게. 예. 귀 붙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귀까지 딱 붙여놓으면 딱 완벽하겠어. 자, 귀 붙이는 방법이 책이 여기 있었는데. 아, 됐다. 자, 이 책을 보고 하면 되겠구만. 자, 됐어. 기면증 환자라고 했나?
제가 붙여놨습니다. 뭐? 길에 붙여놨다고? 예. 멋이 없을까봐 제가 다른 걸로 붙였습니다. 귀에다 인형을 붙이면, 귀에다 인형을 붙이면 어떡하나? 에,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 에. 조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랬지, 어? 아, 죄송합니다. 다시 빨리 다시 떼어내. 아, 왜 이렇게 안 떨어지고? 아이, 아이씨! 됐어. 자, 귀죠, 귀. 귀, 자. 말입니까? 어, 귀를 저 귀를 일단 세척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가 묻었는데. 아, 근데 귀가 잘린 김에 이 예. 환자가 기면증 환자 아닌가? 맞습니다. 잠을 너무 오래 자서 불편하다 이거 아닌가? 잠을 빨리 깰 수 있도록 알람 시계를 붙여놓지. 귀에다가 그냥. 좋은 생각입니다. 귀가 잘린 김에 그냥 이거 붙여놓자. 아, 줘봐. 좋습니다. 아, 이게 좋겠구만. 좋았어. 이 환자가 잠이 많으니까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시계를 여기다가 여기가 좋겠구만. 여기 자 됐다. 아, 됐다. 아, 좋았어. 예. 오늘 수술은 성공적이야. 아주 완벽했습니다. 이따가 이 환자 일어나면 환자 됐고 나한테 오도록. 아,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어. 아, 오늘도 환자 한 명을 살려냈구만. 아, 정말 의사란 직업은 정말 멋진 직업이야. 야, 이 뭔 소리야? 아, 일어나셨습니까? 아니, 뭔 짓을 한 거요? 어? 아니, 김현정 환자를 대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붙여놨습니다. 어, 잠깐만, 어, 무거워. 야, 오른쪽으로 가, 잠깐 몸이 가잖아. 뭐여, 이거. 야, 어, 무거워, 야. 수술은 완벽합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아이, 나 참. 아. 선생님. 아, 환자가 깨어났나?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만. 환자 한번 데리고 오게. 아, 할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안심하세요. 네. 아, 이건 수술 잘 된 거 맞아. 네, 그리고 또 잠이 많으시니까 제가 잠을 쉽게 깰 수 있도록 그 귀 옆쪽에 오버워치 내가 붙여놨습니다. 네. 비싼 시계거든요? 아, 그쵸? 무거워서 오버해서 오버워치인가? 아, 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잠도 이제 쉽게 깨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약 그거 몇 처방해드릴 테니까 네. 그다 저기 카운터도 받아가세요. 아, 어이, 고마워이.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의사란 거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 그치? 맞습니다.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대성공 시켰구만. 내 얼굴이 이렇게 슈퍼 언더워 어부 썩창이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얼른 병원에 가서 성형 수술을 시켜달라고 해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컥. 어! 이상한 사람이야! 컥! 문 좀 열어주세요! 컥! 이게 열어보라고! 컥! 컥! 의사 선생님 어딨어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 사람이 닌겐이라고요, 닌겐! 선생님! 선생님! 으아! 저거 뭐야! 컥! 내 얼굴이 컥! 썩 컥! 창 컥! 야야! 저한테 뭐냐고! 컥! 창! 환자야 문, 뭐야! 괴물이야 뭐야 이거! 문 열어! 컥! 컥!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정하세요. 어? 저는 사람입니다. 어? 사람? 전 사람입니다. 예,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거지? 얼굴이 아파서 왔어요. 야, 뭐 왜 이래 이거? 야, 잠깐만, 야, 그 망치는 준비해봐. 망치 한번 두드려봐야겠구만 이거. 이거 사람 맞아 이거? 둥둥둥. 그냥 이거 그냥 깡통인데 깡통? 그냥 사람인데 그냥 이거? 사람이 아니고 이거 기계인데 그냥? 존나 아프더라고. 일단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카와이한 인형이 보이길래 멱살을 잡고 만져줬더니 갑자기 그 녀석이 저를 먹더니 제가 이렇게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인형이 저를 먹었습니다. 널 먹었는데 너 네가 이렇게 됐다? 네. 장난하는 것 같다네요 지금. 아, 정말이에요? 일단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저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십시오. 여기는 정비소가 아닌데? 여기는 병원에서 일단 한번 제가 힘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수술해보죠 한번. 예? 일단 수술 한번 해봅시다.
아니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수술을 하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 잘못하면 당신 먹어버릴 거야. 안 될 거야. 조수 안 되겠어. 일단 한 층이라도 해보자 한번. 일단 수술 준비해. 안내해드려. 아 준비. 팔에서 초반이 나갔잖아. 많이 힘든 수술이 될 것 같아. 인간 병원에서 왜 기계를 수술해야 돼? 아 미치겠네 이거. 준비됐나? 아 일단 환자분 이제 올라가 주세요. 자 이거 마취는 어떻게 시키는 거지? 아 여기 전원 버튼이 있네.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전원 누르겠습니다. 뚝. 됐다. 이거 뭐야? 저승 이거 뭔가? 선생님 위험해요. 아 마 아야야야 됐어. 전원을 껐어. 아 이거 환자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인간이야 이거 맞아? 이거 인간 맞아 이거? 일단 인간처럼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인신매매에서 구했던 그 뇌하고 그 간하고 콩팥하고 그 심장 있지? 예. 어 그거 준비하도록 해. 그다음에 그 딱풀 준비해. 딱풀 알겠습니다. 붙여야 되니까. 아 정말 힘든 수술이 될 것 같아. 아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를. 아 이제 붙이는 작업을 좀 해야겠구만 이제. 이제 해체부터. 기계를 다 해체했어.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 정말 땀이 나는구만. 좋았어. 이제 여기다가 심장하고 콩팥하고 이제 이런 거 이식하면 될 것만 같아. 자 이거랑 자 그리고 피를 좀 갖고 와올래? 알겠습니다. 피를 좀 이제 흡수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기계를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다 이거 붙여놓고 자 됐어. 뚱땅뚱땅뚱땅뚱땅. 됐어. 됐어. 이제 좋았어. 야 그 약국 가서 후시든 사와. 후시든이요? 알겠습니다. 아 그거만 바르면 이제 하루 지나면은 사람이 되겠구만.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 그래서 이제 피를 좀 수혈하고 마지막으로 피 좀 드세요. 네. 선생님! 왜 무슨 일이야? 내 무릎이 다쳤어요. 무릎이 다쳤다고? 후시드 발라줬어요 선생님. 기다려봐. 후시드 발라줄게. 역시 후시드는 골프채로 좀 바르는 게 제격이지. 잘못했어. 야, 후시드 갖고 와 빨리.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됐고 와. 움직이는구만. 좀 살아나고 있어. 수술한 보람이 있구만 이거. 후시드 이렇게 발라주면은 됐다. 내일이면 이제 사람의 형태를 좀 이제 지닐 수 있을 것이야. 내일까지 지켜보자고. 알겠습니다. 정말 힘든 프레디 수술이었어. 지금 환자가 일어났을려나? 선생님!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왜 카트를 타고 와, 근데? 너도 기계. 급하게 온다고. 너도 기계가 된 줄 알았네, 야. 환자! 일어나셨군요! 샘빨!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나요, 샘빨? 일단 보시죠, 한번. 꽃미남으로 돌아왔군. 그런데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 제가 또 이제 수술을 한 가지 못한 게 있긴 합니다만. 뭐죠? 목소리입니다. 예 이겁니다. 베이비 뭐 비비. 네 목소리 목소리는 수술을 실패하고 말았죠. 된장 비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된장 비비. 원장실에서 좀 말씀 나누시죠. 일단 환자의 비비. 상태가 굉장히 모두 다 온몸의 상태가 모두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공사장판에서 노가다 뛰면서 용접기기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심장과 그 장이나 이런 걸 용접했습니다 제가. 비빅. 그래서 인간의 비빅. 인간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볼 비빅 팔이 비빅.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그 이수원 조수? 네. 그 뭐야 그 기름통 몇 개 챙겨드려. 비빅. 제가 그리고 약을 약으로. 비빅 돌 팔이 비빅 빅. 자 약을 좀 처방해 드릴 건데 빅빅 비빅 비빅. 그 하루마다 꼭 그
그 주유소 가서도 네 주유하셔야 돼요. 삐빅삐빅삐빅.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 이제 기계 멈출 겁니다. 삐빅삐빅. 전용 삐빅 주유소입니다. 삐빅삐빅삐빅삐빅삐빅삐빅. 아 그런데 환자 그 기계가 어떻게 됐던 거죠? 그 어떻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계가 몸이 인형 삐빅 날 삐빅 덕침 삐빅. 아 인형이 널 덮쳤다고? 어디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리얼 팩트 삐빅. 아 또 환자 돌아가 주세요. 삐빅삐빅 돌파리 삐빅 다신 안와 삐빅삐빅.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야 다른 병원 가봐.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요? 너네들 고소 삐빅. 뭐 고소해 야! 삐빅삐빅 개 삐빅 같은 삐빅. 사람으로 만들어줘도 문제네 이거. 엄마 보고 싶어 삐빅삐빅. 아 됐다. 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구만. 어디서 멋진 수술이었어 선생님.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었어 조수. 아 이제 퇴근해보자. 슬슬 이제 준비하자. 좋습니다 선생님. 야 문 닫을 준비 좀 하자고. 문 닫고 가 그냥. 아 정말 힘든 하루였어. 아 오늘도 야매 수술 대성공이구만. 후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하하하하 잘가 잘가. 후 오늘 차 놓고 그냥 걸어가야겠다. 아 오늘 수술 어어어 뭐야 자 당신 뭐야 삑삑삑 복수 삑삑삑. 야 그런 느린 채로 날 치일 수 있겠어? 삑삑삑 차 쓰레 삑삑삑. 아 오늘 집으로 좀 걸어가야겠고 오늘 웅둥삼아. 아 걸어가야겠다. 아 그냥 차 타고 올 거 그랬나. 아 괜히 걸어가. 두 번째 복수. 야야야야야야 너 뭐야 너 뭐야. 두 번째 복수. 야 그걸로 나를 죽일 수 있겠냐야. 아 기껏 수술해줬더니요. 나한테 복수만 하려고 하고.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어 뭐야 저거 혹시 그 환자가 말한 그 인형인가? 어? 약간 조금 무섭게 생긴 애도 그래도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뭐야 이게 뭐야! 아아아 그 인형 뭐였지? 인형이 없어졌잖아. 어? 뭐지? 어? 에? 어 내가 인형이 됐어! 야, 안 돼!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매 수술 1편 네 프레디 편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